안녕하세요. 시즈니 오사카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포켓몬빵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포켓몬빵을 구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다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본에는 포켓몬빵이 이렇게 그냥 널려있기 때문에 안에 무슨 실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종류별로 두 개씩 사봤습니다. 한국 스티커랑 조금 종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 같이 뜯어볼까요? 고고! 우선 첫 번째는 도둥 초코 크로와상. 오, 맛있는 냄새나요. 초코 크로와상. 어? 이? 뭐야? 어, 실 두 개 포함되어 있네, 실이. 표지는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우선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시간 건데 아싸 다 뱉다 하지. 모닝빵! 어, 너 맛보 이것만 다 뱉다가. 우와, 난간에, 우와! 모닝빵에 초코맛 나는 맛이에요. 부드럽고 맛있네요. 그렇게 많이 안 달고 적당히 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맛은 합격. 하나, 둘, 셋. 오, 피카츄. 피카츄랑 모르는 애들 나왔어요. 비커이. 첫 번째는 얘네가 나왔어요. 하나 더 남은 봉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이상희 씨. 우와! 에? 맞대, 그래, 마지카와이! 꼬부기랑 파일이랑 이상해치 있어요. 피카츄도 파티 있을 때. 에, 가와이! 자, 그러면 세 번째지만 두 번째 종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초코산도! 초코샌드! 팬케이크처럼 생겼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빵에는 피카츄가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 색깔이잖아. 그리고 안에 빵을 열어보면 초코크림이 들어있네요. 해자. 싫어, 그래. 응? 어때요, 시시? 초코로 맛있는데 안에 설탕이 씹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초코크런치. 초코크런치가 씹혀서 더 맛있어요. 세 번째 스티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야! 아휴, 똑같다. 꼬부기랑 파이리가 누워있는 두 가지 종류의 실이 붙어있네요. 귀여워데스. 자, 그러면 바로 네 번째 종류 빵 가보겠습니다. 고고! 초코빵이에요. 그래, 오이시이가라나. 마지데. 아, 이거 살 때 언니가 맛있다고 두 개 샀어요. 엄청나게 푹신푹신한 머핀처럼 생겼어요. 여기! 엄청 카스테라 반응, 한국의 카스테라 빵에 한 10배 더 부드러운 맛. 부드럽고 목이 안 막히는 맛이에요. 네 번째 스티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상희 씨랑 피카츄. 아, 나 피카츄야. 에? 귀여워. 다섯 번째 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다행히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맛있대요. 한번 기대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이니 용이네. 생긴 거는 아까랑 똑같이 생겼어요. 부드러운 것도 똑같아요. 와. 진짜 맛있어. 응. 지금 밀크 같지 않네. 우마. 아침보다 간식. 응. 이 빵 진짜 부드러워요. 입에서 그냥 녹아버려요. 진짜 맛있다. 다
다섯 번째 스티커. 하나, 둘, 셋, 얍! 원하지? 아, 저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피카츄 세 마리 있는 거. 여섯 번째 빵. 바닐라 맛. 바닐라. 유산균. 유산균? 유산균이 들어있대요. 계란. 아, 계란빵. 계란빵 냄새 나요. 서면에 가면 파는 계란빵 냄새. 이것도 마찬가지 푹신푹신하고요. 언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바닐라 맛인데 계란빵 맛이 나요. 옆에 사진 찍을 건데 동그란 여기에다가 설탕 따다다다 붙어 있는 한국 빵 맞나요? 한국 빵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사진 위에 띄워드릴게요. 여섯 번째 실, 제발 이번에는 똑같은 실이 안 나오길. 하나, 둘, 셋. 다? 어, 똑같은 거 아니다. 뿌린, 뿌린이랑 피카츄 나왔어요. 예. 예, 3마리 맵. 일곱 번째 빵은 복숭아 맛. 에스분이리. 철분, 철분이 들어있대요. 건강해지겠네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아, 우리 집 엘리베이터 냄새. 프레그런스 나네. 뭐래 봐. 집 엘리베이터 냄새네요. 그리고 아, 새콤달콤 복숭아만 냄새도 나는데 저도 조금 토할 것 같은 냄새. 야매라. 야매라 야매라. 세노. 와, 안 먹었어. 엘리베이터 맛. 엘리베이터는 공기 맛. 이거 못 먹겠어요. 엘리베이터 이 냄새 나서 못 먹겠어요. 지금처럼 똑같은 냄새. 야!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거는. 저거. 하나, 둘, 셋, 야! 어? 어, 새로운 거 나왔어. EV. EV랑 못생기네. 슈리네. 여덟 번째 빵. 실이 조금 다른 색깔이네요. 이것도 들어있어요. 먹지 마세요. 모양은 피카츄 얼굴 모양인데 왜 여긴 안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귀여운 피카츄 얼굴 모양이에요. 못된 색깔이에요. 아, 속가. 잘렸지만. 어머. 이따. 이따. 약국물게. 맛있는데 평범한 맛있는 맛이에요. 나눔이와 오늘 아까 나니가 집어 맛있겠다. 딸기. 저도 딸기요. 딸기는 찌기가 그래. 조금 좋아서. 아, 그래? 아, 그러면 맛있겠다네. 사쿠사쿠 다시. 몸은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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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부분 맛있는데 복숭아 맛이 조금 저희한테는 조금 별로였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얍! 얍! 누구야? 키라 키라 씨로 번째 번져. 뭐야? 얘도 고개 숙하네. 미역빵. 어디? 갖다 먹기 때 거의 될것 같아. 이렇게 반짝반짝반짝이도 있어요. 특별한, 역시 색이 달라서 특별하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종류가 나왔고요.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기쁘네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만 붙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두 마리씩 붙어 있다. 이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포켓몬빵보다 조금 더 맛있는 수준이고요. 두 마리씩 붙어 있어서 더 기분이 좋다. 맞아. 한 마리는 조금 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포켓몬빵을 사서 리뷰를 해봤고요. 한국에서 지금 엄청난 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구매해서 드실 수 있으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끝내기 전에 저도 이렇게 빵도 구하고 했으니까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꾸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